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미중 무역, 또다시 한 번 더 격돌하게 생겼다. 자, 미국이 관세 부과한 데 대해서 24일날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로 우리도 맞붙어 보겠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을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미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많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 애플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그 현지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법인세나 이런 거 잘 해줄 테니까 미국에 와서 좀 하면 안 되겠냐? 생산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글쎄 이랬습니다. 자, 중국에 지금 제품들에 대해서 세금을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포드 소형차, 차 이름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생산한 미국의 포드 자동차 미국에다가 팔지 않겠다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출시하지 않겠다. 자, 그럼 결국 뭐 밀고 땡기기 사이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하나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애플에 대해서 매기네 마네 이런 거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는 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코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그죠?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잘 봐야 되겠고, 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신흥국 환율 문제 또다시 부상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그런 모양이고요. 그러나 전일 보시면 중국이 제법 올랐어요. 1.82% 상승했습니다. 그죠? 자, 잠깐 전일 시장 체크하기 전에 채팅 한번 볼게요. 자, 오신 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자, 채팅방에 뭐가 날라오고 있죠? 양이의 아침 인사군요. 이거는 용서하겠습니다.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어제 뭔가 그래 안 한 것 같아서 뭐였지 이랬는데 그걸 안 했구나. 죄송해요. 모두 죄송해요. 오늘 좀 있으면 시장 시작되잖아요.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삼바래 셀트리오 되게 걱정 많으실 텐데 오늘 무리 없이 쭉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또 선생님 분석 카톡으로 해주시는 거 보면서 전부 화이팅 해요. 그리고 장 끝나면 오늘은 멘트 꼭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자, 닥터 K방의 공식 귀요미 양양 선수, 동급 최강 양양 선수의 아침 인사가 있었습니다. 자, 왜 들려드렸느냐? 여러분들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자고요. 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면서 파이팅 하시고요. 자, 이 세상에 가다 보면 힘든 거 있는데 그따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 발짝 한 발짝 디뎌 나가면 우리가 바라는 곳에 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가시죠. 아, 기분 좋아. 자,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일 중국이 1.82%, 여기 정말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자, 무슨 이야기냐, 이 모양이면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랬고요. 이렇게 엄봉이 뚝뚝 떨어지면 밑으로 추가하라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자, 뭐 이유야 어떻게 됐든 아니면 무슨 이유든 여기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반등 나왔다. 1.82% 상해종합 반등한 그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항생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항생도 0.56% 상승했고요. 아닌데 1. 몇 프로 올라온 게 있었는데 어떤 거지? 마치기 전이었나? 어쨌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대만의 가권 마이너스 0.63%. 그리고 최근에 핫 이슈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니케이예요. 니케이가 끝내주기 합니다. 무슨 뉴스를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죠? 자, 아시아 시장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고 오늘 중요한 것은 중국이 반드시
중국이 반드시 오늘 반등에 성공해야 됩니다. 20일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아시겠죠? 그 상황 잘 체크하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다우존스 어저께 상승했습니다. 짧아 크게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여기 지지권, 자, 상승 이후에 전고점 인근에서 눌림목 적당히 줬고, 전고점, 여기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윗골이 조금 달린 건 상관없어요. 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오히려 전고점 부위에서 윗골이 약한다는 거는 오히려 낫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던진 사람 좀 던지는 거 받아줬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윗골이 부인,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할 때 윗골이 살짝 달았지만 전체 큰 몸통이 있는 장대 양봉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스닥도 죽어야 돼.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면 추가로 하락하는 게 60일을 막 위협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빠지는 게 정상인데 안 빠졌으면 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겁니다. 0.76% 상승으로 20일에서 조금 저항받는 모습이나 전일의 음봉을 거의 다 말아 올리는 양봉. 베리 굿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나라도 베리 굿. 선물 1.20포인트 상승한 0.40%로 상승했는데 누가 주체다? 외국인이 주체다. 804계약으로 외국인이 또 땡겨줬어요. 개인들 어저께 그렇게 5천억씩 매도 때리고 다시 걷어들이긴 했습니다만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를 746억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추가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 보시면 콜옵션 풋옵션 이제 서서히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 콜옵션 거의 20%대 저기 위에 약간 외가격은 40%대까지도 수익이 났고, 등가격인 풋옵션은 16% 20% 빠지고 저기 밑에 30%씩 빠졌어요. 간단하게 한 번만 짚어드리자면 자, 빨리 하려니까 부담되네요. 자, 천천히 할게요. 옵션이란 것은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자, 콜은 이거보다 올라간다를 맞추는 거고 풋은 이거보다 내려간다. 그러면 295는 여기 인접한 가격이 296이 인접한 게 여기니까 등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실현 안 된 가격 300 안 갔으니까 이것은 외가격. 자, 실현된 280 이런 거는 내가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풋은 아직 안 빠져 내려간 여기가 외가격, 여기 위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격. 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풋 옵션도 콜 옵션도 잘 아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베리 굿. 자, 외국인이 또 선물 매수해주고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서도 올랐다. 그럼 예상 효과 한번 보죠. 동시 효과. 예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플러스권, 셀트리온도 플러스권, 현대차 플러스권. 자, SK 이노베이션 정도 빼고 전부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양호.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야 이거? 블록딜 있었다고 제가 방송 뉴스 본 것 같은데요. 자,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보면서 또 체크하죠. 예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51만 2천원 또 간다 그랬습니다. 던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어저께 50만원에 던질까요? NO! 들고 간다. 왜? 순도 100%에 가까운 장대 양봉 끝내줘야 하는데 왜 던져? 안 던진다. 혹시 다음날 내려가면 어떡할까요? 그거 확인하고 던진다. 머리 꼭다리에 있는 여드름까지 짜먹을 나지 말고 어깨에서 던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5만까지 노려봅니다. 그 중간에 음봉 떨어지면 던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양호. 삼성 바이오로직스 닥터케이 핵심 포트예요. 몰빵 인원들 있어요. 큰 자금 들어간 분 계세요. 몰빵 앤드 큰 자금 성공입니다. 성공. 10% 이상씩 전부 다 끌고 왔어요. 지금 끝 아닙니다. 15% 20% 한번 먹어보죠. 장담 못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야,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1번 눌러. 예이야. 아, 또 오늘 상쾌한 하루가 되겠네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다 그랬어요. 제가 55만 가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한 주당 10만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 거의 20% 먹는 겁니다. 끝내주는 거죠. 51만원이에요 오늘 한 3-4% 추가? 못 가란 법 없어요. 지금 바이오가 지금 불이 붙었어요.
자, 오신 님들 반갑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호. 야, 양호. 자, 어저께 이 보십시오. 닥터K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자, 이 보이십니까? 닥터K 기법 이름 확실하게 이제 정했어요. 숟가락 기법이에요. 뭐냐? 기간 외국인 큰 손 형님들이 밥을 짓고 있어요. 버슬버슬 냄새도 좋아요. 밥을 푸고 있어. 그때 옆에 좀 꼬시래기 떨어지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형님은 한 숟가락만, 한 입만 먹을게 하고 숟가락 팍 꼽아요. 그럼 뭐 잔치상 벌린 판국에, 아유, 그래, 한 입 먹어라. 할 수 있잖아요. 밥도 많은데, 이제 했는데, 그래, 뭐, 인심 좀 쓰지. 할 수 있는데, 좋은데, 밥상 없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지만 누군가한테 미안해. 밥솥 얻고 있는데 억지로 숟가락 꼽으면 안 된다 이거죠. 더럽게 밥풀 떨어지가 있는 거 이거 주워 먹을 겁니까? 거지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숟가락 기법입니다. 숟가락 꼽았습니다. 확실하게 한 개만 꼽아야 되는데 다 꼽았어.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일단 양호. 동시효과 양호입니다. 아, 베리 굿. 기분 갑자기 좋아지네. 야, 셀트리온. 어저께 말도 많더니 재산공장으로 어디에 짓내만 해. 말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셀트리온 관심이 많아서인지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시중에 떠돕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1도 생각 안 하거든요. 솔직히 무슨 제품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너무한 겁니까? 뭐 허주마 뭐 있는데 있는 같다 그래요. 저는 진짜로 있는 같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주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송을 하려면 더 연구한 거 맞긴 해요. 그런데 그거 맞네 안 맞네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차트에 집중하려고요. 이해되십니까?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암만 신약이 출시되고 FDA가 승인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논들 뭐합니까? 이렇게 엉펑 떨어지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안 좋다 그러는 이야기에서 적자 기업인데도 뚫고 올라가면 사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턴 어라운드 하는 건, 이거는 턴 어라운드까지는 아닙니다만, 바닥에서 박박 끼다가 돌아서는 것들은 다 앞엔 적자였어요. 대부분. 그런데 턴 어라운드 한다는 거는 뭔가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했던 것들이 카카오예요. 카카오 옛날에. 맨 처음 닥터케이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카카오입니다.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9만원에서 쓰고 다시 95,000원 가고 그런 상대 전부 퍼펙트하게 맞아요. 그죠? 카카오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그런데 실컷 이야기 안하다 여기부터 딱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 돌려냈잖아요. 그죠? 87,000원대 여기 쏴 샷 앞에는 자 투자 내지는 인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프라 구축 때문에 빠졌다면 이제 걷어들인다 아닙니까? 저는 예측을 좀 했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 치고 카카오톡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익화 해나가지 않습니까? 택시도 콜, 그 다음에 대리운전, 은행, 다음에 진짜 엄청난 회사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있어요. 좀 처졌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돌려내고 있네요. 관심을 좀 가질 겁니다. 카카오 모양 잘 만들어 가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카카오가 네이버하고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좀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통신주가 괜찮은 이유도 자 대부분 보면 이제 핸드폰으로 많은 걸 해결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TV로 뭐 영화 보고 내지는 뭐 드라마 보기도 하지만 이제 인터넷 기반 아니 핸드폰이 화질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인치수도 제법 되기 때문에 보는데 별로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G OTT라 그러죠. 또 온라인으로 동영상 보는 미국에는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자 통신망이 또 구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LG유 플러스 SK텔레콤 날라댕기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제가 U 플러스는 여기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림님이 여기서 더 적당히 잘 먹었어요. 우리 가림님 조용히 잘하세요. 틀렸습니까?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다고요. 하락하던 추세. 이해되십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렸고 여기 이평선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딱 깔아놨다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입니다. 1.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우상향 정배열 초입에 이평선 20일 돌파하는 지점이나 딱 붙은 지점에 4 그리고 목표치 많은 거 그리고 숟가락 꼽을 행님들이 이 보십시오. 외국인들 싹쓸이에요. 싹쓸이 보이십니까? 그냥 싹쓸이에요. 형님은 한 입만 하고 숟가락 딱 꼽는 겁니다. 지금은 다,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너무 위에라서. 여기도 분명히 관심 좀 이렇게 봤을 거예요. SK텔레콤이 바톤 이어보다 간다 이거 또 갔고 그죠? 우상향하는 거 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양이도 들어왔고 윤수님은 왜 채팅방 안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메일은 남겼던데 바쁘셨습니까? 한 10시 반쯤에 들어오세요. 자 채팅방에 방송하고 있는데 자꾸 날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방송에 집중하세요. 방송에. 아, 그래서 현재 상태가 괜찮네요. 그죠? 전부 긁었습니다.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1%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현대차 걱정 없다 그랬어요. 그냥 숟가락 적당히 꼽아 넣으세요. 현대차. 걱정 없어요. 13만원대. 중장기. 1억 이상 가져가신 분들, 5천만 정도 가져가신 분들 중에 삼성전자 10%, 현대차 10% 정도 꼽아 놓으세요. 우리나라 반등한다면 갑니다. 가요. 4만 4천원대 부담 없어요. 자 기억해 놓으세요. 4만 4천원대 현대차 12만원대 정도 문제없다. 그냥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적립식 펀드 들듯이 나만의 적립식 펀드 드십시오. 한 달에 얼마 돼도 안 해요. 이제 한 20만원씩 하면 22만원 하면 현대차 하나 삼성전자 한 두 개 사요. 한 50만원 정도 적금 들 거 여기 그냥 쭉쭉 사 들어갔어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반반씩 딱 해가지고 그게 적금의 이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중에 저기 위에 올라갔으면 100% 이상도 날 수 있어요. 꼭 그래도 된다는 보장 못합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저점 매수는 바로 이럴 때 한다. 저기 꼭대기가 아니라 삼성전자 270만 80만 사가지고 좋다고 10만 간다고 물려가지고 있는데 역시 주식은 중장기 하면서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박살났어요. 지금 그때 중장기 하는 게 아니라 1월 처음에 4만 4천대 1월 처음에 적당히 사놓고 그냥 편안하게 일하실 거 하시면서 중장기 하실 분들 하시란 말이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2만원대 적당히 사모세요. 안 빠져요. 제가 생각할 때. 아, 네, 알았어요. 자, 하태영님, 테니스 코치님, 멋져요. 제가 딱 느낌 좋습니다. 채팅방 초대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젊은 피가 필요해. 운동선수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실 겁니까? 빨리 답해주세요. 바빠여서. 공부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겠다는 확인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 해주시고, 메일 바로 지금 남겨주세요. 지금. 초대합니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운동선수들 끈기 있거든. 힘 좀 든다고 훈련 안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미치가 죽을 것 같은데도 억지로라도 열심히 눈물 땀 흘리면서 피땀 눈물 흘리면서 운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할 겁니다. 실망 안 시킬 거죠? 자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는 가르쳐 드릴 거고 네이버가 아니지 카카오톡에 상단에 보면 중간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말풍선 중간에 있습니다. 오픈 채팅 들어와서 닥터케이 치고 비번 제가 날려 드릴 거예요. 메일로 그러면 채팅방 입장에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겨주시고 나머지 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말씀하셨지만 나이 그 다음에 살고 계신 지역 등등등등 투자금 규모 이런거 메일로 남겨주세요. 바쁩니다. 나중에 10시 한 반쯤에 들어오세요. 남겨드릴 테니까. 시장 시작했습니다. 양호. 이야 인원님 삼성전자 추가했는데 더 상승하네요. 이야 축하합니다. 인원님이 좀 해. 오락하는데도 오도 안하고 진짜 미치겠다. 진짜 좀 한다니까요. 좀 하는게 잘해요. 이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한번 팔아먹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추가. 우와 가잖아. 또 먹었어. 야 저하고 스타일 비슷해. 분봉매매 딱 하는 게 죽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떴습니다. 떠서 시작합니다.
51만 1000원에 들어가 일단 떠서 시작합니다. 야, 이거 조금 이제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많이 오르고 밑에 약간 비실거리면 무슨 신호?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4입니다. 선제적으로 약간 던질 수 있어요.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자, 왜? 어느 정도 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것 따위는 쳐도 안 봅니다. 닥터케이는. 자, 많은 빠지는 걸 허용하면 2%잖아. 여기 50만원. 일단 50만까지는 허용합니다. 왜?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거든. 어저께처럼 이렇게. 빨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빨리 되는 사람은 알아서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빨리 잘한 사람도 여기에 끊었다가 다시 뜨면 따라 들어가야지 했는데 잠깐 자리 비우거나 아니면 잠깐 바다닥 해버리면 못해버리면 못 쫓아갑니다.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양호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럼 레이다 망을 두 개를 쳐놓죠. 50만 5천원 깨지면 5분의 1씩 끊어가겠습니다. 5분의 1. 많이 아닙니다. 5분의 1. 벌써 다 던진 사람 있어요.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가는 건 미리 던지는 거 아니고, 조금이라도 남겨둬야 돼요. 야, 셀트린 헬스케어. 맛이 가네요. 이거, 이거, 뉴스지 맞죠? 블록 딜 했다는 것 같던데. 추세 다 무너졌어요.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또 안 좋네요. 밑에 쳐졌어요. 여기 20일 지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일단 양호네요. 외국계 들어왔습니다. 외국계 들어왔고, 자, 셀트리온도 29만 8천원 깨지면 적당히 챙기면서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많이 올랐어요. 밀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간다. 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상황을 시나리오를 여러가지 생각해야 돼요. 여기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더 가는 겁니다. 끝내주게. 근데 밑으로 쳐진다. 29만 8천 밑으로 쳐지면 적당히 끊으면서 가세요. 다 말고. 와, 31만원대 도전하나요? 이거 모양 어저께 안 나쁘다 그랬어요.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습니다. 시장 체크합니다. 야, 삼바 1% 넘게 갑니다. 삼바 틀어줘야지. 삼바. 아, 더 갑니다. 미치겠다. 여러분 몰빵 들어가 있어. 몰빵 돈이 4억 7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자마자 먹었어요. 와, 미치겠네. 여러분들의 기쁨은 저의 기쁨. 제가 기뻐요. 그래서 야, 미치겠다. 잠깐만 음악 나와라 빨리. 삼바 예야. 여러분 1.7% 날라가요. 예야. 우후 삼바 퍼펙트. 내가 간다 그랬어요. 야, 소리 질러! 예야! 야, 간다, 가! 더 간다 그랬어, 분명히. 던지는 거 아니라 그랬다. 2% 가고 있어, 2%. 아. 어저께 던지는 거 아니라 그랬다고, 50만원에. 아시겠습니까? 부조! 50만원인데 적당히 끊고, SK, 이노베이션 들어갈까요? No! No라 그랬어, No. 2.17% 갑니다. 왜? 바이오 딴 거 갈 때 안 갔다고요. 내 차례, it's my turn! 하면서 간다고요. 갔습니다. 가고 있어요. 아. 브라질에 있는 제니! 남편이 실컷 싫었다면서요. 어저께 장 초반에 2,000 플러스면 지금 한 5,000 이상 플러스겠네. 5,000이 뭡니까? 한 6,000원 플러스겠네. 야, 45만원 잡았어요. 45만원. 7만원 먹고 있어. 7만원 거의. 7만원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와, 자, 계속 고입니다 이제 여기를 잘 지켜보십시오. 아까 선이 더 올라옵니다. 이제 자, 51만을 쉽게 말하면 트레일링 스탑이란 겁니다. 먹은 거 안 토해내는 이익을 챙겨가는 기법. 주식 공부 좀 하신 분 아시죠? 손절매가 있다면 수익을 챙겨가는 기법이에요. 트레일링 스탑. 한국 발음은 트레일링 스탑. 미국 발음은 트레일링. TR 붙으면 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맞죠? 혹시 영어 잘하신 분도 있으면 제가 좀 틀린 표현하면 제가 안 부끄러울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It's my turn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 차례다 이게. 그거 아니고 뭐 This is my turn 뭐 이렇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기분 나빠 안 합니다. 그런 건 충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야, 좀, 야, 밀리지 말고 계속 가자. 가려면. 야,
잠깐 장채권 좀 할게요. 포트폴리오 다양호 걱정 없습니다. 일단 시장 체크합니다. 갭 상승 시작했어요. 아, 이번엔 또 개인 선물 플러스 들어옵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일 매도 때렸던 애들 있잖아요. 다 죽어가지고 이게 환매수 들어온 거 있습니다. 청산. 아, 손 들었어. 그거 있을 수 있고 신규 매수세 들어올 수 있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야, 갭 상승해가 엄봉을 밀면 별로 안 좋아요. 2312 지켜내야 됩니다. 외국인 73억 들어오고 있고 콜옵션 4억 들어온 거 별로 그 정도는 아니고. 오케이, 지우. 지우 바쁠걸. 연락에 들어가 있는 거 많잖아. 셀트리온 50% 들고 있다 그랬고 뭐 등등등등. 야, 참 진짜 죽인다 죽여 진짜 지우야. 저 꿈이 있다 그랬어요. 저 선수 데리고, 그리고 어저께 엑스원 전문가 차트 와가도 국민연금 운용 투자 자문사 같이 동참하겠다 확답 받았고요. 우리 양희 선수도 하겠다 그랬고 도전할 거예요. 도전. 국민연금, 우리 피 같은 국민연금 깨먹는 새끼들 많은데 책임지는 새끼 하나도 없는데 한번 다 도발라고 한번 맡겨달라고 실적 쌓아가지고 도전할 겁니다. 지금 말고. 쌈박하고 있어요. 와, 2%. 아, 45만원부터 잡았어요. 45만원부터 7만원씩 먹고 있어요. 한 3% 4% 가고 있어 지금. 팔아라 그랬습니까? 노우.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노우라 그랬어. 50만원인데 계속 홀딩. 민수님 반갑습니다. 자, 소혜님도 자주 보이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공부 댓글 남겨주셔야 제가 채팅방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팅만 하면 제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공부 채팅방 들어오면 뭐 전부 무료예요. 무료인데 끝내줄 겁니다.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공부할 거 진짜 많아요. 공부에 목말라 있다 들어오세요. 시간만 딱 가지고 공부하시면 본인들한테 분명히 도움됩니다. 프리프리님도 초대하고 싶은데 공부 댓글이 없어요. 공부 댓글 남겨주십시오. 민조님은 초대하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메일 안 남기세요? 그러니까 메일도 남겨달라 그랬고 공부 댓글 좀 남겨달라 했는데 공부 댓글 안 남기실 거예요? 공부 댓글 남기십시오. 초대합니다. 그러면 공부하세요. 저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들 자기 무료 채팅방 들어오라고 난리치죠. 왜? 들어와서 엮으려고. 여러분들 무료는 이렇고요. 여기까지고요. 자, 한 달에 30만원 내지는 50만원 VVIP 하시면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딴 말 안 합니다. 전부 무료고 그 사람들의 퀄리티보다 몇 배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부심 갖고 있어요. 몰빵 들어간 쌈바가 날아가고 있어요. 몰빵입니다. 몰빵. 감각이 있어요. 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갈 것 같다. 몰빵 실어버려요. 그냥 몰빵 실었습니다. 29살짜리 둘이가 몰빵 실었어요. 아, 진짜 죽인다 진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 이틀 동안 크게 흔들어대도 쌈바가 날랐어요. 이제 현금 100% 아니 뭐야 비중 다 청산 따위는 없을 겁니다. 여기 마지막 제가 마지막 위험 관리했어요. 20일 60일 위에 있다면 충분히 할만해요. 여기에서도 버텨냈어. 여기서 4개월 동안에 대표 선수 지우가 60% 수익 났습니다. 이상한 거 가지고 한 거 아니고 대형 우량주 제가 딱 뽑아놓은 거 거기에서만 알아서 사고 팔고 60% 났다고 4개월 만에. 그럼 곱하기 3하면 180%입니다 1년이면 다음에 상승장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400% 500% 막 먹어버려요. 제가 과감해요. 배팅 바바박 해버립니다. 그죠? 깨질 때는 싹싹 빨리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잘하는 겁니다. 저보다 그건 더 잘하는 것 같아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와, 진짜 과감하게 잘라버리대. 얄짤이 없는 것 같아 성격이. 와, 생긴 거는 순하게 생겨가지고 순한지 안 순한지 모르겠다만은. 야, 멋져. 제가 키운다 그랬어요. 동업자 할 겁니다.
투자 자문서 체릴 거예요. 영건들 있어요. 31살밖에 안 됐어요. 키울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같이 갈 거예요. 같이. 아. 쌈바 52만 물려 있다고요. 적당히 들고 가보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좀 편해지면 알아서 그 남기세요. 민조님 되게 오래 제가 봤기 때문에 초대합니다. 공부 조금만 해주시고. 그런데 있잖아요. 암만 어려워도, 암만 바빠도 30분 시간 없어요? 주식 기초강의 3개 보면 30분이에요. 알아서 하십시오. 저보고 시간 없다는 사람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분도 시간 없냐? 딱 그럽니다. 없다면 그 사람은 특수요원 아니면 정보요원, 국정원 요원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재밌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0분 시간 내십시오. 자, 코스피 프로그램 매도 300억, 아, 200억 정도 나오고요. 자, 코스닥도 매도 225억 정도 규모로 나오고, 베이시스 별로겠네. 0.18밖에 안 돼요. 한 0.5 이상 빨리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 환율 양호 밑으로, 여기 중간보다 밑에 있으면 양호입니다. 일단 빨리 밑으로 1100원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있네. 이게 무슨 상황이야? 5.5%. 야, 참. 야, 포스코, LG전자, 삼성물산. 잠깐만, 이거 맞나? 매도상이네. 그래, 아이고, 매도상이 먼저 봤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됐고. 야, 타비가 잘 있는 거 모르겠다. 타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매수 상위는, 아, 코스피 말고, 매수 상위는 셀트리온 있고, HLB 있고, U플러스 있고, 현대건설 있고, 현대건설 좀 잡아줘야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 양호. Very good. 됐고, 나머지 볼 거 없고. 야, IT 살려주면서 가고, 조선, 최근에, 상승폭 있어요. 제가 현대중공업 관심 있는데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눌리면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 거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다면, 물린다, 바로. 이틀 만에 한 4% 가까이 물렸겠네요. 철강, 바닥 찍고 있으나, 별로입니다. 하락 추세. 자동차 그만. 바이오. 야, 삼성 바이오로, 야, 네이처 셀 봐라. 이거, 와, 춤을 춘다, 춤을 춰. 쌈바 괜찮고요. 한미약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냥. 자, 남북경협 비실비실 됐어요.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챙겨드려야지 또. 일단 양호. 여기 자, 좀 남겨드려라. 49만원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52만원 정도 올라가면 적당하니 다시 한번 문의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좀 남겨주세요.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뉴스 맞죠? 채팅방에 날라왔던 것 같은데, 뭐 블록딜 이야기 맞은 맞다. 누가 한번 남겨주세요. 셀트도 탈출 성공. 셀트 400 넣었다고? 자꾸 눈 구르면 안 되는데. 눈 꼭대기에요. 최수조가 어저께 갔는데 잘못하면 물려요. 텐스 코치니까 지금 안 바쁜가? 새벽에 바쁘고. 잘 쳐다봐야 돼. 잠을 물려요. 29만 8천 깨지면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29만 8천 깨지면, 자, 400 넣고 난다. 얼마 있는데요 지금? 빨리 이야기. 이거 깨지면 적당히 손절하고 나왔다가 저기 밑에 오면 다시 사놓으세요. 알겠죠? 잘못하면 빠지면 제법 빠져요. 미수금 있다. 아니, 그 말 말고 어쨌든 살 수 있는 돈. 500, 오케이. 그러면 전략 두 가지. 쌈바 들고 있어요. 블록딜 맞죠? 쌈바 들고 있다 없다. 빨리빨리. 바쁘다. 빨리빨리. 들고 있다 팔았으면 됐고. 뒤에 말 안 들어도 뭐 뻔한 거지. 자, 그러면
아, 이 갭이 얼마야? 2만 원이면 짭 갭이 있거든. 두 가지 정도 선택하세요. 올라가면 잘 가면 팔지 말고 밑에 처지면 던지든지 아니면 처지는 거 용인하고 적당히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가지고 있는 거 다시 500 정도 더 때려버리면 평균 단가 중간 정도 올라옵니다. 그럼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상황 잘 봐서. 닥터K가 이야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대충 눈치 까면 될 거예요. 거기다. 쌈바. 일단 양호. 51만원 깨는지 여부 잘 보고 51만원 깨면 한 5분의 1 던지세요. 5분의 1. 너무 많이 던질 필요 없어요. 이제 서서히 끊어나갑니다. 잘 먹어가는 데 집중합니다. 52만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잘 먹어가는 데 주력해야 돼요. 최종 목표는 55만원도 보지만 100% 들고 가기에는 부담됩니다. 자, 왜? 토해내기 싫거든요. 안 토해내요. 잘 챙겨갑니다. 만약 여기서 끊었는데 51만원 끊었는데 슥슥슥 끊었는데 50만원 와서 다시 반등 넣어줘. 다시 사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7번 눌러주세요. 슬슬슬슬 5분의 1씩 끊었는데 50만원 이런 데 지지될 거거든. 양봉 선다. 위에서 끊어 먹은 거 다시 사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 챙겨 먹는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아, 무조건 안 들고 있어. 50만 원에 들어갔는데 처지죠? 또 조금씩 끊어 나가요. 그러면 평균 단가 저기 밑에 있기 때문에 손실도 없고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리고 48만 5천 원 이랬는데 다시 양봉 쓰죠? 여기서 때려버려요. 여기는 거의 확률 높아. 그러면 이만큼 반등하면 또 먹어, 또 먹어. 아시겠습니까? 먹고 먹고 또 먹고 할수 있다고. 언제? 우상향하는 거. 우하향하는 거는 못 먹어. 왜? 빠지는 기운이 크기 때문에. 우상향은 가려는 세력이 힘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지지권에 오면 반등을 잘해. 그러면 빠지는 거 쳐다보지 말고 착착착 챙겨 나가다가 지지권에서 다시 매수, 다시 매수, 다시 매수. 이게 선수급이 하는 거예요. 여기. 선수들은 그렇게 여기서 끊어 먹었습니다. 타비가 그러잖아, 타비가. 여기서 엄봉 꼬리 달길래 끊어 먹고 여기 매수. 야, 죽인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지. 에이게 이거 못 참아서 이만큼 빠질지, 이만큼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틀렸습니까? 그럼 적당히 챙겼는데 갈 만큼 갔어. 50만 인근이니까 49만 원이니까 챙겨 먹었는데 다시 반등하네. 다시 사 넣었으니까 손실 없다니까. 매수량 그대로 추가하면서 쫙다 먹어버리고 죽이는 거죠. 그것이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그냥 쭉쭉 안 들어와요. 셀트리온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에 의해서 중심으로 까는 거 아니고 중심. 여기서 10%왜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10% 그래 좋다. 이날 팔았다 칩시다. 추가를 안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닥터 K 거짓말 안 했어요. 여기 깨지면 25만 원 온다 그랬고 25만 원에 사면 30만 간다 그랬어요. 바로 그냥 5만 원 먹어버립니다. 20% 여기서 적당히 끊어 가지고 사고 팔고 하다가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라. 다시 한번더 권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39만원짜리가 예? 30만원 왔으면 32만원, 7만원 빠졌어요. 7만원. 몇 프로 빠졌습니까? 거의 20% 다 돼가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지금 5억짜리도 천지로 있는데 20% 얼만 줄 알아요? 1억이에요. 1억. 3일 만에. 그걸 날려야, 그거 날리고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그거 잘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본인들이 하십시오. 어떤 게더 나은지. 아, 쌈바. 시장 막 그만 하네요. 외국인 200억 들어옵니다. 여기 설때 서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 딱 지켜야 돼요. 여기 마지막, 2300만 안 깨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안 깨고, 양봉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꼬리 달면서 위로 치고 가면 갈수록 좋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느낌에. 자, 다우존스 현재 마이너스 0.05%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 0.08% 선물이에요. 하락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 금값 아직도 지지부진해요. 주가가 대부분 좋으면 이런 광물, 금속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반대로 움직여요. 기름값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행복권입니다. 70달러 넘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저는 기름값 올라갈 것 같아. 저는
긴 흐름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말씀드렸고 지금 당장 그거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LG와 그렇지 LG와 짧게 손절했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네. 결국은 제가 뭐 길게 들고 가기 싫어서 그랬지 그냥 뭐 들고 있었으면 부러졌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먹었고 뭐 챙기고 했기 때문에 그거 던지고 싼 바로 들고 가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에는 별 문제 없었다.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야 안나님이 소통만 좀 더 잘 되면 좋은데 인터넷이 잘 안 되고 러시아에서 그렇다니까 아 좀 답답해요. 본인은 나이도 좀 있으신데 러시아에 공부하러 가셨다는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참, 뭐 가족이 다 갔는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정한 분 같은데 그죠? 지구의 저쪽 반대편입니까 어쩝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멀리에 계신 동포를 도와드리고 싶어. 저는 진짜로 따뜻한 마음을. 어이 뭐야 쌈바 왜 이래 빠져 갑자기. 잠깐 일단 대기입니다. 일단 대기 20일 깨는 거 잘 봐야 돼요. 딴 거 안 볼랍니다. 쌈바만 봅니다. 쌈바 몰빵 들어가 있는데 지금 딴 거 볼 필요가 없어 지금. 20일 깨면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20일 깨면 자 준비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끝 아니랬어. 밑에 딱 쳐지면 적당히 담아 들어갑니다. 50만원 인근 49만 5천 정도까지 오면 저 이동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못 볼 수 있는데 물론 지우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49만 5천원 정도 오면 다시 재매수 할 수 있어요. 야 이 연봉 너무 큰데 잠깐만요. 외국계 매수도 아 잠깐만 우리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는데 하, 이거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이거 이래놓고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어제처럼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30분 봉으로 보면 아직 5일도 안 깼어. 야 센데 딴 거 안 보고 이거 집중하랍니다. 야 지수를 막 패대기를 치네. 긴장하세요 쌈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야 양양이 들리냐. 야 누가 좀 남겨주세요. 양양이 긴장해라고 빨리 채팅 날리세요. 세 번 달아서 날리세요. 쌈바 긴장 쌈바 긴장 쌈바 긴장. 51만원 깨면 5분의 1씩 끊어가세요. 이렇게 남겨주세요. 요거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고 아유 씨 콜이 또 10억 들어오네. 콜 옵션 들어오면 지수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틀렸어요? 콜 옵션 사니까 개인이 지수 반대로 가죠. 안 틀려요 그거 여러분들. 주식 쌍초 탈출 팁 11입니다 개인이 콜 옵션 사면 지수 안 간다. 반대로 풋 옵션 사면 지수는 안 빠진다인데 오늘은 좀 다르긴 하네요.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고 있어요. 아, 뭐 맞네. 맞아요. 그죠? 외국인 기관은 좀 해치인 것 같고 일단은 진짜로 하방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선물도 중요해요. 2000계약 지금 패대기 치면서 지수 밀고 있어요. 됐고. 아 5분의 1 던져. 쌈바 5분의 1 던지세요. 5분의 1 쌈바 5분의 1 던져 빨리. 더 쳐지면 5분의 1 또 던질 겁니다. 올라가면 가만 내비둬. 일단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닥터K는 채팅방 회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책임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타달라면 따라하지 마세요. 참고로 마세요. 저는 책임 못 져요. 5분의 1 던지려 했습니다. 절반 던지려 안 그랬어요. 위험 관리하면서 챙기는 겁니다. 58분 보고 계시네. 야, 참. 셀트리온 일단 양호. 셀트리온하고 쌈바하고 퍼펙트예요. 퍼펙트 거의 지금 현재.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셀트리온도 지금과 같은 상황 30만원 깨지면 조금씩 조금씩 던져가라. 그래 권유드립니다. 하고 안하고는 본인들 자유예요. 알아서 하세요. 어떤게 더 나은건가 가만 생각해보시고 30만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세요. 갈만큼 갔어요. 지금 좀 쉬었다 가야지 맨날 갑니까? 자 이노님은 뭐 알아서 잘하니까 말 안하겠지만 삼성전자도 여기 딱 깨지면 적당히 줄여가세요. 45,500원 안 깨면 별 무리 없긴 한데 적당히 끊었다 다시 밑에 사놓으면 되죠. 그죠? 200원이라도 아껴야지. 왜? 삼성전자도 좀 갈만큼 갔거든 지금 현재. 여기 저항대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쌈바는 아니에요. 쌈바도 맞아요. 아 뭐야 셀트리온도 쭉 갔어요. 다행히. 자 여러분들 집중. 297,000원 안 깨지면 문제없습니다. 일단 자 청산 라인 정정합니다. 몇천원 빠진거 인정합시다. 297,000원 깨지면 조금씩 끊어가세요. 말씀드립니다. 그거 밑으로 깨지는건 허용하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자 지수도 여기서 딱 멈춰주면 돼요. 현대차 걱정이 없고 SK이노베이션도 별로 걱정 안돼요. 야 쌈바 다시 추가네. 됐어요. 일단 손절한게 아니고 20% 차익 실현했습니다. 50만 목표를 일단 기본 목표를 갔는데 50만 9천원 정도에서 자 20% 던졌으면 양호예요. 양호. 전쟁이지. 그래서 닥터K가 한 시간을 같이 하잖아.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편지 부탁드렸죠. 하고 안하고 본인들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가 많이 보내줄수록 저는 쇼 붙이기 좋아요. 그러면 10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 무료인데 이렇게 긴 시간 하는 사람 봤어요? 제 방송시간 아시죠 다들? 모르는 분 계시니까 10초만 보여드릴게요. 방송시간 안내. 자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하고요 오후에 1시부터 한 15분 하고요 시간 되면 뒤에 2시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 마치고 또 한 30분에서 한 1시간 하고요 오후 9시에 한 2시간 해요. 일요일날 또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무료인데? 몇 시간을 해요, 방송을. 그죠? 왜 그렇게 하는데? 내 니 눈 딱. 제가 눈물 많이 흘려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도고, 우쌰우쌰 해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저는 기분 좋아요. 돈은 못 벌었지만, 저는 매매, 주식 한 주도 없어요. 자 쌈바 다시 양호 안착. 자 한 날려주세요. 채팅. 자 긴장 약간 푸세요. 이렇게 날려주세요. 다시 상승합니다. 완전 선수 같으면 여기서 절반 5분의 1 파는 거 다시 또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전 돈보다 더 큰 꿈과 많은 분들과 친구 되는 걸 선택했습니다. 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닥터K한테 고맙다고 이야기 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선한 방향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데 도움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기뻐요.
돈은 나중에 벌면 돼요. 제가 저 매매 해가지고 돈 벌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더 큰 꿈으로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돈 자꾸 갖다 빼린 그런 거 못, 눈 이제 못 보고 있겠어요. 저 도전할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 최고 지가 뭔데? 저 반드시 해낼 겁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팀들과 함께. 꿈이 있고 열심인 우리 팀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갈 거예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고 꼭 해낼 거고,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해 나가면서, 방송해 나가면서 즐겁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갑자기 왜 소리가 너무 조용하니까 좀 이상하네. 자, 한 번 더 틀어야 되겠습니다. 삼바! 빰빰빰빰빰. 예! 가거든! 다시 가거든! 가자, 삼바! 예야! 자, everybody put your hands up like this and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Come on! 51만 4천 가봤어요. 예야! 삼바 예야. 이제 20% 정도 끊어가는 겁니다. 50만원에서 끊는 게 아니라 얼마 더 끌고 왔죠? 2% 더 끌고 왔어요. 2만원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끌고 갑니다. 끝까지. 웬만하면 다 던져라 했을 걸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에요. 닥터K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입니다. 선물 옵션 트레이더. 2만원도 먹고 3만원도 먹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한 틱이 그렇다고. 한 틱이 만 원이에요. 크루드 오일. 먹을 짧게 먹을 때는 5만 원도 먹고 10만 원도 먹는데 길게 들어갈 때는 쫙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던질 때 아닙니다. 아직까지 던질 때 아니에요. 언제 정도 던질 때다? 50만 원 다시 치고 내려올 때 던진다고요. 거의.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야, 그럼 50만 원씩 던지지 말라고 쉐근 기다리다 50만 원 깨지면 던지냐? 툭 하는 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미리 안 던진다고요. 장대 양봉인데 뭐하러 던집니까? 어저께 던진 분들은, 다 던진 분들은 조금 메모해 놓으세요. 반성해야 됩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먹어서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더 잘 먹을 수 있었어. 팔 시그널이 안 나왔어. 무슨 시그널이 있었습니까? 어저께 볼래요? 그냥 많이 먹었다고? 그러면 언제 30%짜리 이런 거 먹을 겁니까? 안 돼요. 뭐 이 팔 시그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창태 영봉을 죽이기만 하네. 팔 시그널 안 나왔다. 목표치도 더 남았다. 물론 제가 50만 이야기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채팅방에는 날렸어요. 더 홀딩이라고. 계속 간다고. 잔파도 그런다고. 그러면 홀딩하는 게 더 맞다. 이제 도치 비슷하게 놓으니까 살살 상황 보고 여기 상황만 딱 유지하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아까 51만 정도 밑에 살 치고 내려오면 이제 이게 음봉으로 만약에 세게 밀리면 먹은 거 많이 토하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처음 1차 목표치까지 왔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고 윗꼬리 시실 달면 뭐 주식 상처 탈출 팁 4, 5. 4는 선제적으로 예측 매도 지금 들어갔어요. 벌써 5는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지금 삐져났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가 삐져났다는 건 뭘 말하느냐? 급등했다는 겁니다. 급등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중대형 우량주는 대형 우량주죠. 중대형도 아니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또 간다고요. 그러니까 조정받는 것 따위 토해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토해내지 않고 적당히 챙겨간다고요. 시장 그만 숟가락 옮겨 꽂고 왔다. 어디로 옮겨 꽂고 왔는데 미치겠다 진짜. 야 지우야, 우리 사무실 1층에 진짜 그거 있거든. 원룸 비슷하게 하나 있거든. 근데 잠은 니 딴 데 가서 자야 되고 열악하니까 우리 내가 이야기한 거 있지? 딱 체려가지고 온다니. 알겠지? 그동안에 오라 하기 전까지 돈 많이 좀 벌어놔라. 그래가지고 니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번다니. 딱 앉아가 같이 하면 진짜다.
니 나중에 연봉 10억짜리 된다, 니 매매로. 거짓말 아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라. 니가 연봉 10억 안 되는지. 한 달에 1억 벌면 돼. 어? 된다고. 니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전업 아니에요? 화장실 옮기 다니면서 눈치 봐가면서 핸드폰하고 노트북 쪼매난 거 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4개월에 60% 벌었어요. 딱 펴놓고, 모니터 3개 쫙 펴놓고, 진짜 마음 편안하게 딱 한 60% 벌 것 같아요? 100% 이상 그냥 벌어요. 진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무실에서 마음 놓고 못 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마음 놓고 딱 펴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훨씬 도움되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한 거고. 자, 현대차 별로 걱정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현대차 한번 보죠. 갑자기 와이리 너무 소음이 없이 너무 조용하지. 잠깐 체크 한번 해야지. 체크. 자, 맞고. 자, 대부도 1박 2일 럭셔리 강연에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닥터K의 피땀 어린, 눈물 어린 주식 상처부 탈출 필살기 드릴 거고요. 날짜가 11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 공지 드릴 거고 실비만 받을 겁니다. 럭셔리 펜션이니까 펜션 잡고 맛있는 거 먹고 K-POP 콘서트 합니다. 닥터K 가수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와인 한잔 하시거나 맥주 한잔 기울이시고 분위기 좋은 테라스에 앉아서 저는 노래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야, 벌써 설레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볼 거 생각하니까 설레고요. 아마 눈물이 100% 나올 것 같지만. 자, 삼바 또 긴장. 자, 날려주세요. 삼바 또 긴장. 아, 아무래도 끝내야 되겠다. 자, 5분의 1 더 던지세요. 빨리 5분의 1 더 추가. 이거 돌파 딱 했었어야 되거든. 챙깁니다. 이제부터는 목표치인 건 목표치, 생각했던 목표치만큼 왔기 때문에, 더 갔기 때문에 챙겨갑니다. 단어 안 던져요. 자, 매매 시그널이라든지 중요한 거 세 번씩 날려주세요. 누가 날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5분의 1 매도, 5분의 1 매도 이런 식으로 세 번 정도. 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성진님, 너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잘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적당히, 뭐 적당히 해도 상관없어요. 더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적당히 챙겨놓고 알아서 그냥 적당히 가면 돼요. 어쩔 수 없잖아. 직장인이니까. 전업이 아니니까 감수해야 돼요. 지금 51만원까지 끌고 온 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자, 양아 5분의 3 남은 겁니다. 이렇게 딱 날려드려. 그리고 앞으로 암호 사인 5 이러면 5분의 1 던지, 5 던져 이러면 5분의 1 던지는 거라고 알려드려. 3은 3분의 1 던져. 야, 이거 깨질 것 같은데. 도치지. 외국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박살나네. 자, 인호님도 잘 던지고 계시죠? 뭐 알아서 하고 계시겠지만. 성환 오고 싶으면 댓글 남겨. 11월 10일 밑에다가. 회비 지금 뽑고 있는데 실비예요. 여러분들 저 그래도 가수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강연에 실컷 듣고 펜션 놀러가는데 여러분들 얼마 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뽑고 있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뽑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하기도 한데 가격이
덤탱이 씌우는 가게가 아닐 겁니다. 닥터케이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이 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배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와서 친구 30명 얻어간다. 돈 100만 줘도 아깝지 않을걸요? 돈 100만 아닙니다. 그런데 적당한 수준, 여러분들 술집 가가 술 한잔 조금 먹으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펜션 와가지고 강의 시큰 듣고 좋은 데서 밖에 바람도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콘서트도 듣고 콘서트 저 안 구려요. 여러분들 장비만 그대로 풀로 들어오면 끝나지만 버스킹 무대로 하는 장비도 그냥 들을만 할 겁니다. 친구 30명 알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파티 문화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외국에 유학 좀 가고 갔다 오는 사람들 서로서로 모입니다. 주식 좀 하시고 하면 또 자금도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그렇게 교류하는 거예요.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돈 없는 분들이 기죽으란 말도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지금 5분의 3 들고 있어요. 진짜로 태양? 나도 가수인데? 이야 태양 진짜? 네 지금 검색한다 바로. 아닌데 42분이죠 오늘 10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중요해요. 네이버에서 핫태양 치라. 이야 가수다? 나도 앨범 냈거든. 물론 옴니버스긴 하지만 이야 그렇다면 네 진짜 이것저것 안 보고 바로 그냥 초이스 했는데 끝내주는 초이스? 잠깐만 와 진짜? 뭐라고 녹이 나온다 지금 하태양 가수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창원대학교 체육학과 야 듀엣 부르자 그러면 야 수리야 듀엣 한번 할까? 맨날 수리야 맨날 수리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널 잃고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둘은 남이야 야 청춘을 꿈꾸다 하태양 어머나 잠깐만 잠깐만 이 끄고 한번 들어보자 진짜 재밌네. 야, 재밌다. 진짜로. 11월 3일날 같이 오면 술이야 뛰어야 한다. 한 소절 들었는데 뭐 잘 하네. 야 제가 사람을 좀 잘 골라요. 고른다는 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팀원으로 뭐 뽑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냥 딱 보니까 호감이가 그냥 테니스 코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자답고 뭐 딱 됐잖아. 젊어 보이고 코치하자 했는데 가수래. 참 진짜 이야 11월 3일 모든 걸 제치고 오면 선수급으로 특별 케어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만. 아, 삼바가 5분의 3 들고 있죠.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절반 가까이 던졌다고 생각할게요. 40%.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할줄 아는 사람 49만 5천 정도 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5분의 1씩. 그리고 최종은 한 49만 5천 깨지면 그냥 거의 다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사놓으면 돼요. 취업이 나른다고? 3%가 무지 나른다 이러면 뭐 나른 건 나른 거 맞네. 나르네요. 야, 씨. 여기서 태양 씨, 여기서 어찌됐어요? 빠지네요. 걔인데 던졌어요. 아니면 어째어요? 던질 자리는 아닌데 분명히 20일 딱 지지되고 있는데. 잠깐만, 그게 아니라 아까 지금 뭐 들어갔지? 삼성 바이오 다시 들어갔던가? 파란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꼭대기 자꾸 쫓아가면 안 돼. 아, 10만 원대. 11만 원 깨지면 완전 다 던지고,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은 뚫고 가기 힘들어 보이거든, 일단요. 여기 11만 8천 가가 삐리삐리 하면 3분의 1만 던지, 3분의 1만. 더 치고 갈수 있거든, 그 다음에. 완전 다 끝내는 거는, 끝장 내는 거는 11만 원 정도에 던진다. 그럼 10%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고 싶으면 중간에 물어보세요, 또. 우리 이 팀장입니다. 여성부. 왜 그게 누구야? 서번트가 그게 들어오라는데 왜안 들어오세요? 그게 운영팀 그게 들어오라고 하던데. 부담 갖지 마세요. 다른 거짐 지우려는 게 아니라 유머 감각도 있고 사람들도 잘 따르시고 하니까 그냥 여자부 회상하는 겁니다. 딴거 없어요. 아니, 싹다 팔고 하지 말고. 저 태양님 싹다 팔고 그러지 말고, 시그널 나올 때, 시그널 나올 때. 갑자기 진짜 되게 마음에 들라네. 키 어느 정도 돼요? 술이야? 돼요? 안 돼요? 난 고음 파트, 윤민수 파트 하면 얼추 되긴 되겠는데. 그 정도는 되겠지, 뭐. 되게 고음은 아니잖아, 술이야, 위에. 뒤에가 좀 제일 마지막에 조금 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그래서 그렇지. 솔? 솔이면 고음은 아니네. 그러니까 그럼 난 약간 고음이거든. 그럼 둘이 매치하면 뭐 되긴 되겠네. 60만 명이네. 야, 아, 나 태양아 이러면 될까? 난 갑자기 막 그렇게 친해지고 싶네. 태양님, 태양님 하면 어색해서 싫은데? 오케이. 태양아, 11월 3일 올 거야, 안올 거야? 빨리 그거부터 이야기해봐, 빨리. 아, 하루도 안 쉬고. 회원님들한테 부탁해봐. 회원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틀 딜레이 해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4일만 저에게 시간 좀 주십시오. 10월 초에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럼 회원들이, 안 돼, 임마. 이러겠어? 나도 댄스 레슨 받아봤다? 테니스에 대한 나도 약간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또 친근감이 있어서 그랬는 건지도 모르겠다. 댄스 코치입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뭐야, 잠깐만. 아, 삼바. 잠깐만. 딴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삼바, 5분의 1또 매도. 5분의 2 남습니다, 이제. 잠깐만. 시장이 터 날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 지지부진하네.
아이 장난치냐 이게 진짜 씨.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제 5분의 2 남았습니다. 맞죠? 이제 좀 더 들고 갑시다 이제. 아시겠죠? 50만원 50만 정도 깨지면 좀 긴장하고, 딴 긴장 아니라 잘 먹는 거 긴장하는 겁니다. 49만 5천 안 깨면 일단은 홀딩, 일단 홀딩. 왜? 절반 이상 던졌어. 60% 던졌어. 60% 챙겼습니다. 49만 5천원에 여기 이평선 여기서 양봉 딱 쓴다. 5분의 1 들어가세요. 5분의 1. 그리고 적당히 또 알아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아시겠죠? 알겠다 1번. 좀 가야 돼요 이제. 시장도 턴하고 있어 여기서. 별 문제 없어. 자, 현대차 사고 싶은 사람 좀 사세요. 중장기입니다 현대차. 현대차 사고 싶으면 사세요. 걱정 없어. 외국계 또 매수 들어옵니다. 현대차 사고 싶으면 사고, SK이노베이션 사고 싶으면 좀 사세요. 별 걱정 없네요. 위에 딱 띄운다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은 적당히 29만 8천 깨지면 적당히 아까 쌈바 던지듯이 그렇게 적당히 조금씩 조금씩 챙겨 나가십시오. 왜? 여기 있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밑으로 쳐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 다 던지지 마세요. 피용하고 갈 수도 있어요. 쌈바 적당히 줄였으니까 됐어요. 5분의 2 들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게 잘하는 거예요. 5분의 3은 벌써 51만원권 정도에 청산한 겁니다. 50만원보다 만원 더 끌고 와서 절반 이상 청산했어요. 다 왜 안 던지는데?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예?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들고 있습니다. 안 던져요.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추가합니다. 49만 5천원에. 이야기했습니다. 음봉 말고 양봉 딱 지지된 이런 모양 보이면 이해된다. 여기 탁 쳐졌는데 49만 5천원 인근에 양봉 빡쓴다. 그러면 5분의 1 들어가세요. 5분의 1 많이 들어가지 말고. 팔아 먹었던 거 챙겼던 거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셀트리온 전략이에요. 그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태양 오케이. 혼자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지. 오케이. 자, 외국인 258억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콜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 선물 들어오고 있고 선물 외국인 매도.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죠. 외국인 선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 별로입니다. 그죠? 오늘 기간이 매수세 좀 있어요. 선물. 그래서 그나마 좀 나아요. 개인이 풀로 팔고 기관 외국인이 같이 던진다 이러면 밑으로 빠지는데 기간이 선물로 약간 받쳐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마지노선 2300 안 깨면 좋다. 이렇게 음봉으로 비실비실한 것보다 쫙 당겨가지고 도찌 내지는 양봉으로 만들어주면 베리 굿이다.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에 찾아뵙죠. 1시에 찾아뵙고 쌈바하고 셀트리온하고 전략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먹은 거 토해내지 마시라. 먹은 거 길게 쭉쭉쭉쭉 먹었을 때, 잘 들어갔을 때, 속된 표현으로 아다리 맞았을 때 잘 끌고 가고 잘 팔아내고 그 다음에 추세 무너지는 음봉 내지는 매도 시그널 나왔을 때 탁 던지고 넣는 게 잘하는 매매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시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유튜브가 객에서 안 보낸 거 빼고는 모든 알림 날라와요. 그리고 방송시간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닥터케이 퀄리티 있다고 자신 있어요. 무료방송인데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잘한다 싶으면 제가 방송 쳐고 배우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3, 4시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있다, 자부심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도 구독 누르시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한 대신에 저는 광고 유튜브한테 좀 받겠습니다. 형님들한테 좀 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해 주시고요.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세요. 여기 지금 생방송에도 눌러주시고, 괜찮으면요. 싫으면 안 눌러도 돼요. 그리고 녹화 방송 보실 때도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세요. 왜? 싫어요 하고 좋아요하고 별 차이 없으면 제가 힘 빠져가 하기 싫어요. 아시겠습니까? 무료인데 그런 거라도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좋아요 많이 달렸네. 싫어요 몇 개 달려도 괜찮다. 싫어요 하고 좋아요 하고 갖고 이런 건 잘 없는데 그러면 하기 싫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할 때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가 슈퍼챗입니다.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하실 분은 하시면 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보시고요. 나중에 오후 1시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